안녕하세요. 행복을 만드는 여자 복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복덩이 표 맛있는 현대판 백김치를 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밭에 배추 농사진 건데 포기가 별로 안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네 쪽으로 잘랐거든요. 근데 그렇게 작진 않아요. 중간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아직 속이 그렇게 꽉 차진 않는데 파랗게 돼도 김치가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이 자체가. 그래서 한 포기가 중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췄습니다. 이 무도 이것도 지금 이렇게 분이 안 자랐어요. 그래서 요거 한 포기에 무두 개와 백 하나, 사과 하나, 당근, 그리고 파프리카 반 개씩 해서 이제 담을 건데, 시간 관계상 제가 배추를 절였거든요. 이것도 이제 자세한 거는 여기 영상 찍은 레시피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래도 세 칼로 하면 괜찮거든요. 사과는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지금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했거든요. 있고 그 다음에 쪽파도 여기 한 줌이에요. 부추도 썰었습니다. 부추도 이렇게 뭐 채만큼. 파프리카도 이렇게 반 조금이에요. 색깔 내려고 씹히시는 맛이 좋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간마늘은 두 스푼이에요. 크게 두 스푼 넣으시면 돼요. 넣으시고, 생강은 반 스푼 약간. 그리고 액젓은 멸치 액젓인데 150ml. 이거는 여러 가지 청도 가능합니다. 매실 액기스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저는 복숭아하고 살구랑 이거 매실하고 섞은 거거든요. 색깔이 이래도 이제 해놓으면 괜찮아요. 이게 맛을 내는 것 같아요. 또150. 끝났어요. 이제 끝나서 이거를 버무려줘요. 엑기스나 뭐 이런 것들이 색깔이 이래도 나중에 어우러져서 괜찮거든요. 발효가 되면. 먼저 배추 절인 거하고 이거 둔 거를 한번 먹어볼게요. 간이 맞아야 되거든요. 이거랑 먹어보면
배추가 짜게 들었으면 요거를 삼삼하게 하고, 배추가 싱거우면 이거를 짭짤하게 하면 그게 답이 나와요. 김치는. 파리를 접촉했습니다. 이게 적당히 절여졌거든요. 근데 파랑 백김치가 왜 파래? 근데 이게 굉장히 고소해요. 고춧가루가 안 들어가는 게 백김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소금 한번 넣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시원하고 배하고 과일이 들어가서 맛있어요. 이게 이제 발효가 되면 액기스가 들어가서 굉장히 맛있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이게 세게 안 절여져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하면 오히려 삼삼한 게 맛있어요. 시원하고. 이렇게 담아봤어요. 근데 자세한 거는 이렇게 제가 배추 절이는 거하고 그 비율을 다 여기다 영상에다가 적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덩이표 아삭아삭 시원하고 맛있는 짱 영양가도 풍부한 백김치 담아봤습니다. 이거 썰어 놓으면요 굉장히 이뻐요. 푸짐하고 그래서 이거 한번 담아보시고, 이게 굉장히 이렇게도 푸짐하고 되게 이뻐. 이쁘고 맛있어.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주저앉으면요, 이렇게 발효가 되면 주저앉거든요. 이거를 2, 3일 정도 실온에 놨다가 냉장고 놓고 드시면 진짜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이거는 참고하시고, 요게 남은 게 있거든요. 남은 거는, 이거 남은 거는 이것도 익히는 거야. 그냥 이거 실온에 똑같이 통에 담아서 익혔다가 먹으면 진짜 맛있어. 여기다 밥 비벼, 참기름 넣고 밥 비벼 먹어도 맛있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넉넉히 한 거거든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식당을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는데 쉽게 빠르고 그렇게 또 맛있어야 되잖아. 첫째 맛있게 담아봤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또 이런 거는 여러분의 기호에 맞게 또 약간 이렇게 첨가해서 드시면 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을 만들어 봤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맛있어 맛있어.